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집평면 예, 월산리에 나와 있고요저 오늘 소개시켜드릴 아 주말 주택용 혹은 주말 농장용 예 매물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정면에 보이시는 네 바로 이주택이고요아 우선은 네, 매물 현황표 보시면서 간단하게 소개 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 네, 월산리에 소재하고 있고요. 어, 토지 면적 254.4평, 그 다음에 도로 지분 23.6평. 예, 건물 연면적 같은 경우는, 어, 미, 중공이 안된 무허가 어, 농막 주택이고요. 보층형, 아, 복층형 이동식 농막으로 되어 있고요. 총, 어, 면적은 14평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중공은 어, 미 중공된 상태고요. 주구조 일반 목구조고요. 어, 용도 지역은 보전 관리 지역입니다. 보전 관리 지역이고, 건축 상태 같은 경우는 현재, 어, 서양으로 되 있고요. 방하나 욕실하나, 그 다음에, 난방은 전기 판넬, 그다음에 지하수 정화조까지 다 설치가 돼 있는 에, 그런 뭐 주거용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는 네, 그런 에, 이동식 에, 주택입니다. 주변 환경 같은 경우는 지방도에서 약 600m 거리로 굉장히 가깝고요. 지평면 소재지 차량 6분, 에, 지평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차량 6분, 경의중앙선 지평역까지 차량 7분. 굉장히 가깝죠. 어, 위치적으로 굉장히 가깝고요. 어, 2차선 도로에서 이렇게 월산리 원주민 마을을 통과 해서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예, 통과하는 그 길이 조금 좁습니다. 예, 한 4m 도로. 하지만 아스코 포장 굉장히 잘돼 있고요. 큰 무리는 없습니다. 오시는데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럼 본 매물 어, 외관부터 한번 둘러보실 텐데 어, 전반적으로 뭐 잔디라든가 조경 이런 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음, 그런 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 위쪽에 이제 메인 도로로 이렇게. 오시다가 제 은색 철제 펜스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오시다가요 이렇게 타원형으로 포장된 부분 이렇 내려 오시면 되시고요 쭉 약간의 완경사입니다완경사지고내려려 오시면 바로 본 매물에 도달할 수 있고요 이 앞에 이제 이렇게 포장된 부분 주차하시면 되시고 바로 좌측에 주택 그다음 주택 뒷 부분 네 여기 이제 주말 농장으로 쓰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관리가 뭐좀 많이 안돼 있는 상태고요 한번 좀 정리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네, 이렇게 돼 있고, 이쪽, 이쪽으로 또 들어오시면, 이 우측이 경계인데, 경계 지금 뭐 표시는 안돼 있습니다. 안돼 있고, 여기 좀 소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로, 이 라인 따라서 직선으로 경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저 도로 부분까지 해서 이 라인. 이렇게가 이제 경계고요. 이 앞에 노란 개나리 있는 부분, 여기가 또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 이렇게. 땅 모양은 굉장히 이쁩니다. 예, 땅모양은 어, 가로 장방형 토지로 보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예, 메인 앞마당 지금 뭐 잔디가 좀 깔아졌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요런 뭐참 관리가 잘안돼 있네요 이런 거다 철거하셔야 되고요 소나무 빼고는 다좀 철거를 요합니다 예, 조금 예, 조금 네, 비용도 그렇고 시간을 좀 투자를 하셔야 될것 같고 여기 맨 이게 모래 같은 게 쌓여져 있는데 뭘 하시다가 마신 것 같아요. 저 뒤편에 이제 지하수 이렇게 있고요. 아 외관은 제가 딱히 뭐 크게 보여드릴 만한 게 보시다시피 없습니다. 예, 조금 손이 많이 갈것 같아요. 이런 뭐 보시면 데크도 사실 계단 데크 다 철거해야 됩니다. 이거 되게 위험해요. 위험한 상태고요. 이런 부분은 가격을 좀 조정을 하던가 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들어오시는 분도, 어 그런 것좀 감안하시고, 네 좀, 어 매수 문의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주변은 굉장히 좋습니다. 농경지로 이렇게 돼 있고요. 주변 원주민 마을 위쪽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이제 자트겠죠. 주택 있고요. 주변에 듬성듬성 이렇게 주택은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외롭지 않은, 네 그런 환경이고요. 뒤에 또 산이 받쳐주고 있고, 네, 주변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내부 그래도 간단하게도 한번 간단하게 간단하게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위에 올라오시면 데크는 이렇게 무의미 하지만 있습니다 다 다시 하셔야 되고 자네 그럼 내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면 바로 우측에 이렇게 예, 좀 아담한 주방 시설 이렇게 부엌 돼 있고요 여기 인덕션 1구짜리 메리트 있고요 그다음이 좌측에 네 화장실인데 지금 뭐 거의 안 오시다 보니까 이렇게 창고로 쓰고 계시고요. 굉장히 농막치고는 화장실이 좀 넓습니다. 넓게 잘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시면 이렇게 거실입니다. 거실 아담한 거실. 네, 천장은 편백나무 마감돼 있고요. 이렇게 거실에 붙박이장까지 돼 있고요. 붙박이장 그 다음에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까지 시공돼 있고요. 그리고 지나가시면 직진해서 가시면 이제 방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네, 방이 하나 이렇게 있고요. 아담하네요, 그냥. 네, 앞뒤로 창문 빠져 있고요. 아담한 방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이제 나오셔서 바로 2층으로 올라가시면 다락방 있습니다. 다락방 올라가면 생각보다 큽니다 방이. 예, 층고도 높고요. 이렇게 또 여기도 편백당 마감 잘돼 있고요. 작은 창들이 이렇게 하나, 둘, 세개 정도 빠져 있고 여긴또별 보는 창문까지 천장에 예, 이렇게 돼 있고요. 수납 공간도 있고요. 예, 아이들이 놀기 딱 좋은 그런 예, 다락방. 예, 역시 전개 판넬로 난방 돼 있고요. 네, 농막 주택 같은 경우는 방 하나, 욕실 하나, 그다음에 다락방 하나, 어, 거실, 주방 뭐 주방이라고 하기 조금 예, 그런 거실과 거실 및 주방이죠. 거실 및 주방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네 오늘 소개시켜드린 매물 어,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조금 어, 솔직히 말씀드려서 손볼 곳이 너무 많아서 예, 좀 그렇긴 하지만 저렴한 금액의 주말 농장 찾으셨던 분들 예, 입지도 근데 괜찮습니다. 예, 입지도 괜찮고요. 토지 모양도 이쁘고 괜찮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좀 손이 많이 갈것 같긴 해요. 수리할 것도 많고요. 그 부분 다 참고하셔가지고 문의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촬영 때 그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